어떤 숫자를 제로만큼 제곱하면 1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3의 0승은 1이에요. 그리고 15의 0승도 1이고 숫자가 뭐든 간에 그것을 제로만큼 제곱하면 1이 됩니다. 왜 그런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. 사실이 그렇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논리인지 같이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A의 3승은 A 곱하기 A 곱하기 A. 그렇죠? 이걸 A로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A의 제곱이 되겠죠. 그렇죠? A 곱하기 A가 됐습니다. 이걸 또 A로 나눠줘봐요. 그럼 이번에 A의 1승이 되겠죠. 즉 A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걸 다시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건 1이 넘는다는 거죠. 왜냐니까 3, 2, 1, 0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왔죠. 그죠? 그런데 A의 3승을 A로 나누면 A 제곱이 되고 A 제곱을 A로 나누면 A가 되고 A를 A로 나누면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. A 나누기 A는 뭐죠? 이거는 1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래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A의 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원리로서 논리로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.